자,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자 여기 앞에 수로가 있어요. 수로인가 웅덩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길에다가 제가 한번 들어가 가지고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디스트랩해서 고프로로 했습니다. 자,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좀 더 생동감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제가 들고 온 거는 뜰채 하나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관리하는 곳인데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장님에게. 자, 우선 해봅시다. 우와, 야야야, 풀이 너무 많아. 뭐가 있을까? 야, 수풀이 너무 많은데? 와, 우렁이 나왔다. 우렁이 나왔어요. 네, 우렁이랑, 오, 이게 물자라. 자, 여러분들. 물자라가 지금 등에 새끼를 얻고 있네요. 우렁이는 금방 빠지지. 그니까요, 이거 산란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가라. 자, 여러분들, 물자라는 제가 이제 관찰 용도로 우리 여러분들. 등어리 치고 다니죠. 예,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삐. 네. 그냥 붕어 새끼랑 잠자리 이런 것들 있어요. 예, 예. 와. 예, 수질은 나쁜 편인 것 같아요. 일명 똥물? 똥물 조금 더 해도 안 되지. 예.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채집 종료를 했어요. 솔직히 이거 말고도 이거 한 10배는 잡혔는데 지금 중복되는 종들은 다 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남방 물땡땡이고요. 그 다음에 알품은 물자라. 그 다음에 되게 똑똑하게도 진짜 귀여운 물방개가 한 마리 잡혔어요. 자, 여기 보이세요? 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꼬마 줄 물방개인데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한 마리 잡혔는데 물땡땡이가 아니라 꼬마줄 물방개라는 친구예요. 진짜 귀엽게 생겼죠? 야비! 야, 오늘 신기한 거 관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40평, 50평 정도 되는 둔번 같아요. 우와, 오, 저기, 숨 쉬고 다시 들어갔어. 와, 물방개도 있네. 자, 어떤 물방개인지 모르겠는데 물방개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뜰채질 해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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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다. 이야, 잠자리 수채가 나왔습니다. 자, 어차피 이 친구들은 항상 많은 거예요. 항상 많은 거니까 다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 있는데 물땡땡인지 물매암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아, 버렸어. 어떡해. 아, 젖었어. 저 풀파워로 해야겠지만 잠시만요. 여기가 왠지 많을 것 같은데 살짝만. 오차. 야, 이게 잠자리 수채. 잠자리 수채밖에 안 나오지 왜? 와. 와, 자, 여러분들
왕잠자리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와, 왕잠자리 수치다. 이 친구는 관찰용으로 한 마리 모셔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좀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왕잠자리 수채랑, 물땡땡인가? 검정물방개인가? 잠깐만요. 야, 너무 미끄러운데? 아, 검정물방개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보호종이 아닌데요. 검정물방개까지 지금 채집이 되었습니다. 야, 여기 왕잠자리 수채 여기도 있다. 이게 왕잠자리인지 도깨비왕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 여기를 노려봐야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숯불이 이렇게 위로 길게 나 있잖아요. 보통 이런 곳에 잠자리 수채랑 물방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물방개 유충을 잡아보고 싶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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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잠자리가 또 나왔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턱이 이렇게 아래턱이 있어요. 보통 이 수석곤충 잠자리들은 아래턱으로 물고기나 다른 작은 잠자리 수채, 물방개 유충들을 잡아먹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턱 힘이 세가지고 한번 잡히면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검정 물방개 한 마리 더 나왔다. 자, 여러분들 검정 물방개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신기한 거 많이 잡았거든요. 물자라. 물자라가 나왔어. 물자라인데 좀 흔한 편이고요. 이제 번식 기간인데 알을 되게 매달죠. 갓.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짜잔. 약 15분 정도 했어요. 근데 저기 잘 보면은 꼬마줄 물방개도 있고요. 물자라, 물땡땡이, 그 다음에 검정 물방개, 왕잠자리 수채, 우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채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시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친구들이나 아버님이나 같이 하십시오. 오 나왔다. 야, 장구애비 나왔다. 자, 이 친구는 개아제비가 아니라 이 친구는 장구애비라는 친구입니다. 유후, 물자라 다음으로 포식성이 강하고 강한 친구예요. 꼬리가 이렇게 나있죠? 바퀴벌레처럼 날기도 해요. 이게 애기 물방개였나? 어디갔어? 우선은 잠시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반짝대. 이 잠자리 수채도 나왔어요. 야비.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쪽 부근에 보시면요, 물방개들은 물속 생활을 하지만 이 흙 있죠, 이 흙 속으로 애벌레 때 유충 때 파고 들어가서 번데기 방을 만들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번데기가 되고 육지에서 성충이 된 다음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안 나오네. 좀 더 깊숙이 하고 싶은데 안쪽은 되게 깊어서 방화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수소곤충 잡겠다고 열심히 왔는데 아직도 물이랑은 많이 머네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채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굉장히 많죠. 자, 이 친구들은 제가 전량 우리 과천과학관에 기증을 할 계획이라 채집을 했고요. 물자라 한 마리랑 왕잠자리 수채 한 두 마리 정도만 제가 사육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서곤충도 이렇게 작은 연못 같은 둠벙이지만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 막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쪽에 오줌을 싸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